실패했다, 졌다라고 말하는 것이 좀 슬프기도 하고 쉽지는 않습니다. 사람이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쉽지 않은, 특히 남자들은 그런 일이기도 해요. 제가 한참 정치적 갈등 속에 있었을 때제 아내가 어느 날 늦게 들어온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. 왜 싸우는데? 그렇게 물어봐요.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처음에는 시작한 이유가 있었어요. 싸움을 시작한 이유가 뚜렷했는데 막 싸우다 보니까 처음에 싸움이 왜 시작됐는지는 모르겠고 그 지리끼가 싫은 거예요. 지기가 그 싸움 자체를 이기고 싶은 거예요. 원래 싸움을 시작한 이유는 어디 가버리고 잊어버리고 의미가 없는 싸움이면 또는 결과가 안 나올 싸움이면 그냥 지는 게 낫다는 생각도 참 많이 듭니다. 오히려 이제 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좀 편안해지기도 하고요.